친애원 2의 21 단어구요. 오케이. 아침 7시에 도하고 1시에 도하고 많이 했네요. 8시에 했더라 참. 오케이. 잠시만요. 시작하겠습니다. Cold. Cold. Cold가 추운이란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예요? 어떤 날씨? 추운 날씨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얘가 감기란 뜻도 있던데 감기란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예요? 이름시죠. 이름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또는 무엇에 걸렸니? 감기를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Windy. Okay. Windy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오케이. 무슨 뜻이었어요? 바람 부는 이니까 당연히 어떤 시죠? 어떤 날씨? 날씨 어떤 시죠? 오케이. 이런 단어도 있는데요. 오케이. wind라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바람. 바람. 이건 무슨 시예요? 이름. 이건 이름 시죠. 오케이. 그래서 바람은 wind. 바람 부는 windy. windy. 계속해서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그러면 wear의 뜻이 뭘까요? 입다. a costume은 됐습니까? 그러면 wear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고 costume은 무슨 시죠? 이름. 이름 시죠. 입는다 했는데 무엇을 입는다? 의상, 코스튬. 무엇이란 질문, 누구라는 질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고요?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고요? 무슨 시라고요? 이름 시라고요. Wear a costume. 오케이. 계속했어. 얼음. Autumn. 오케이. AU는 둘이 붙어 다니면 항상 O가 돼요. U는 U, U, O 중에 어 됐고요. M은 무 됐고요. 얘는 아무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음. Autumn. 오케이. 얼음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무엇 가을. 같은 말은 fall이라고 있는데요. fall은 떨어지다 라는 뜻도 있고 가을이라는 뜻도 있어요. 계속해서 hot. okay. 무슨 시예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Hot water가 무슨 뜻인가요? 어떤 물? 오케이. 그럼 hot은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오케이. 여기서 s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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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 무슨 시예요? 뜻이 뭐였어요? 어? 파도를 타다, 서핑하다였어.
맞습니까? 오케이, 인터넷 서핑하다. 무슨 시예요? 오케이, 뜻만 알면 제일 쉬운 게 하다 시죠. Surf. 오케이, 계속해서.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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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무엇 여름? Spring. Spring. 오케이, spring이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일 때는 하다시죠. Spring. Spring. 계속해서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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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Warm water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물? 오케이, warm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또 계속해서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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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r가 겨울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계속해서 fishing. 뭐라고요?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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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fishing은 뭐로부터 왔겠어요? Fish로부터 왔겠죠. Fish는 물고기란 뜻도 있고 물 어류란 뜻은 뭐 같은 뜻이고. 낚시하다란 뜻도 있어요. 낚시하다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고. 그러면 하다시는 어떻게 모습을 바꿀 수 있다? 하다시 뒤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뭐하고 뭐? 낚시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뀌어요? 어떤 시로 바뀌거나 또는 낚시하는 거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이건? 무엇을 좋아하니 낚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맞습니까?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에 들어가서 결정되는 거예요. 문장 속에 한번 읽어볼까요? I like fishing. 응, 무슨 뜻일까요? 나는 좋아한다. 그러면 I am fishing은 또 무슨 뜻일까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와서 어떤 시로 쓰인 거죠? 나는 낚시하는 것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낚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낚시하는 중이다. 계속해서 j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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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g가 조깅하다라는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니까 ing 붙일 수 있는데 특이한 건 끝에 글자를 한 번 더 쓰고 ing 해야 돼요. 계속해서 jogging 바로 나왔죠. jogging.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였으니까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뭐뭐 조깅하는 것이야 하고, 조깅하기는 똑같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무엇을 좋아하니 조깅하기를 좋아한다, 조깅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Sno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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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wy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오케이, 무슨 뜻이었어요? 이런 뜻이었죠. 그렇죠? 읽어볼까요? Snowy Mountain. Snowy Mountain. 무슨 뜻일까요? 눈이 덮인 눈에 덮인 산. 눈이 내린 산. 무슨 시예요, Snowy? 어떤 산이라고? 눈 덮인 산이라고요. 어떤 시죠? 오케이, 읽어볼까요? Snow. Snow는 무슨 뜻이에요?
눈이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대요. 눈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무엇? 눈 내리다란 뜻일 땐 하다시죠. 이름 시에 Y 붙이면 어떤 시 되나 본데? 아까 바람 바람 부는 바람이 뭐였어? 바람 윈. 바람 부는 윈디. 눈 눈 눈 내리는 눈. 오케이. 몰랐어요? 눈치 못 챘어요? 네. 이제 눈치,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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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무슨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낚시하는 이에요? 낚시하다죠. 물고기라 뜻일 때는 무슨 시?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물고기를 좋아한대요. 그렇죠. 무엇을 싫어하니? 그랬더니 물고기를 싫어한대요.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같은데요. 이름. 오케이. 물속에 사는 동물한테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물고기. 이름씨네요. 낚시하다란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씨? 하다씨. Fall. Fall. 비슷한 말은? Fall의 비슷한 말은? Around 있었죠. Fall. Fall은 무슨 뜻도 있고 가을이란 뜻도 있고 떨어지는 이야 떨어지다야 떨어지다. 오케이. 가을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 무엇 가을 떨어지다면 당연히 하다시 have a party have a party 오케이. 그래서 have의 뜻은 가지다. 영어스럽게 뜻을 생각하면 가진다. 무엇을 하나의 파티를 오케이. 그래서 파티 하나를 가진다는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파티를 가지면 파티를 열는 파티를 연다는 얘기겠지 뭐. Have는 무슨 시? Party는 이름 시죠. 무엇을 가진다고요? 파티를 가진다고요. 무엇이네요. 이름 치니까 셀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지고 한 개니까 어를 쓴 거죠. 계속해서 Have dinner. Have dinner. Have dinner. 그럼 have의 뜻은 가지다. 또 무슨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먹다라는 뜻에 어쨌든 무슨 뜻이든 간에 다 무슨 시야. Dinner의 뜻은 저녁 식사니까 무슨 시예요? I 이름 시죠. 무엇을 먹는다고요? 무엇을? 저녁 식사를 무엇 누구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먹는 식사 중에서 세 번째 마지막 먹는 식사의 이름이 뭐야? 디너죠. 이름 붙였죠. 스노우. 스노우의 뜻은 눈 하고 또 오케이. 눈이란 뜻일 때 무슨 시? 무엇이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린다고요? 눈이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오케이. 눈 내리다란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겠죠. 이게 만약에 눈 내리다란 뜻인데 요렇게 문장 속에 표현되어 있으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얘가 눈 내리다 라는 뜻이면 무슨 시로 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문장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는 눈 내리다 라는 뜻으로 쓰이면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두가 숨어 있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더즈가 숨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눈 내립니다라는 표현은 It snows.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돼요. He, she, it 다음에 오는 하다시 He나 she나 it 뒤에 오는 하다시 뒤에는 does가 숨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아, wind. 예, 무슨 시? 이름 시. 얘를 어떤 시로 바꾸고 싶으면 오케이, 여기서부터 다 읽어야지. Windy. Windy 뜻은 바람 어떤 바람 부는 어떤 날씨? 오케이. Swimming. 조심해야 될 건 M을 두 번 써야 된다는 거예요.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swimming은 뭐로부터 왔다? Swim의 뜻은 수영. 왜 이렇게 끝에 자신이 없습니까? 뭐라고요? 수영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 지금은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하다시니까 이렇게 ing 붙일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써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수영하다란 뜻으로부터 ing 붙여서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된다고요? 수영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어떤 사람들? 수영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시로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뜻으로 바뀌면 수영하이면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니?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체인지. 체인지. 그래서 change의 뜻이 변하다 라는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되면 무슨 시? 이런 뜻으로 사용되면 무슨 시? 하다시죠 뭐. 시즌. 시즌 무슨 시예요? 뭐라고요? I'm 이름 시죠. 계속해서 exchange presents. 오케이. 그러면 exchange의 뜻은 뭘까요? 그렇지. 교환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고. present의 뜻은? 교환하려 그러면 선물이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오케이. 너랑 나랑 선물을 교환하려 그러면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몇 개? 두 개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S를 붙인 거지. 이 속에 더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선물은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이름 시 뒤에 S가 붙어 있는 건 여럿이라는 의미고요. 하다 시 뒤에 S가 붙어 있는 건 더즈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크. 얘가 도보행하다. 도보행은 걸어서 여행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도보행하다라는 뜻을 쓰이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Watch movies. 한 거 보니까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 두 편 이상 보는 것 같아. 두 편 이상이니까 movie의 뜻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무슨 시인데? 오케이. 무엇을 본다고요? 오케이. 이름 시에 S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다? 오케이. Watch의 뜻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내가 영화를 본다 할 때는 여기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 쓰면 돼요. 근데 그 남자가 영화를 본다 하면 he죠. 그럼 여기에다가 es 써야 되겠네요. He watches movies. 오케이. 그가 본다 할 때는 왜 watch가 아니고 watches 해야 돼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does가 들어가야 되니까. 왜 he나 she나 it만 길어봤자 나의 남자 형제가 영화 본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M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rother watches movies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이유는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그렇습니까? 스윔. Swim. Hiking. Hiking. 아이고 잠깐만요. 하이킹, 하이킹. 오케이, 그래서 오, exchange presents 잘 썼고, change, serve, wear a costume도 잘 썼고, warm, season, windy, autumn도 잘 썼고. 오케이, watch movie, swimming, have dinner. 오, 다 잘했는데 아깝게 한 개 틀렸네요. 오케이, 고쳐서 점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 아주 잘했어요.